일본은 해양 환경이 안정돼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면 특히 일본 근해 해저토에서 굉장히 오염도가 높은 지역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 한 그런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방사능이 이제 이게 물질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물을 물고기가 먹으면 물고기가 방사성 물, 예를 들면 세슘을 뭐 일부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고기가 세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밥상엔 늘 바다가 함께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걱정이 많은 요즘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 씨는 종종 수산시장을 찾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에 들어가 있는 수산물 중에서 일본산이거나 일본산 확률이 높은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김지민 씨는 이렇게 얻은 정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하죠. 이제 흔히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일본산 수산물을 한다면 활멍게 그리고 활가리비 이 두 품목이 주로 일본에서 들어오고, 작년 한 해 일본에서 들어온 멍게는 3,500여 톤. 시장 어디서든 일본산 멍게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모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 멍게는 색깔이 조금 빨간데 이거는 어디 건지 아세요? 멍게가 네. 뿌리가 이렇게 이 바위에 붙은 부분이 이렇게 짧잖아요. 이 살 부분하고. 그래서 네. 뿌리가 짧아요. 바위에서 따는 거라 이거는. 요 여기에 그 네. 딱딱한 부분이 길어요. 저기가 일본산은 길고. 네. 그러면 일본산은 좀 약간 길쭉한 모양이죠, 보통. 그렇죠. 여기가 뿌리가 길다고. 이제 구분하는 법을 조금 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해산물 중 하나라는 가리비는 어떨까요? 국내산과 나란히 자리를 차지한 일본산.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이건 홍가리비. 네. 이건 떡가리비. 떡가리비? 네. 아, 보통 막 참가리비라고 부르는 거 맞죠? 참가리비인가? 아, 그래요? 옛날에 일본 사람은 기피해서 안 먹었는데 예. 그 방사능 때문에 안 먹었는데 지금은 그걸 잊어버리면 다 먹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국내산 가리비 위에는 원산지 표기가 확실한 반면 일본산은 대부분 표시가 드물거나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방사능? 방사능 관련해서 일본 수산물이 좀 영향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먹진 않아요. 먹고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70 살았는데 아직 80, 90 살아야 되는데 그거 먹고 뭐 80도 못 가고 가면 안 되지. 오염수 방류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일본에서? 그거는 어디다 대고 바다에다가 하면 전 세계가 오염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야. 비록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수산물이 법적으로 수입 금지돼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가 봅니다. 김지민 씨는 이런 시민들을 위해 일본산의 정확한 생산지, 유통 경로의 정보들을 취재해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추가로 누출 일본산 수입 수산물 중에는 방사능의 영향을 저도 이제 똑같아요. 어류 칼럼니스트란 직업을 떠나서 형연한 내가 오늘 사온 수산물을 딸에게 먹이는데 이게 과연 괜찮을까? 저도 항상 의심을 하고 먹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일본산이다, 국산이다, 이렇게 국적으로만 가리려고 하는데 바다는 경계가 없잖아요.